예쁘다. 그래 어서 오세요. 예. 아. 가만히 있어. 우리 중에 애기가 잠깐만요. 있을 만한. 자, 일단은 제 친동생입니다. 깜짝이야. 지금 무릎팍도 세수도 예. 나와서 얘기했었잖아요. 아, 아니에요? 예. 유동생과 시집을 보냈다면서요. 일본에 이제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는데 H.O.T 때 열심히 이제 뭐 벌은 돈에 3분의 2는 제 동생을 다 썼어요. 유학비로. 네. 갔는데 4년 뒤에 돌아왔는데 이제 돌아왔는데 4년이나 공부를 했어요? 세 식구가 다시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 제대하고 일주일 만에 결혼한다고 결정했어요. 아. 바로. 유학 갔다 와서. 디자이너 선수의 꿈은 어디 가고. 그러니까. 오. 아 여기 할 말이 있단 말이야. 이야 이거 할 말이 있으면 안 되는데. 난 꿈이 두 개였어. 현명초도 꿈이고 디자이너도 꿈이었어.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또 유학을 가게 된 이유가 있었어. 내 디자이너의 꿈도 있었지만 오빠는 모르지만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오빠가 데뷔를 했잖아. 갑자기 무슨 스캔들이 난 거야. 나하고 그 멤버하고 한 멤버하고 오빠 거기서 답변을 또 나를 위한다고 내 동생이 H.O.T 싫어한다. H.O.T 싫어하는데 한 멤버랑 어떻게 그렇게 되냐. 아 얼마나 재밌어. 우리 자체를 싫어한다. 아, 내 동생인데 지키를 좋아한다가 얼마나 재밌니. 그 당시에는 그게 빵 터지는 멘트였다니까. 제 빵 터지 그 빵이 나한테 왔다고. 그 빵이 나한테 왔다고. 그래? 그럼. 또 그 나의 우상이었던 나의 H.O.T 오빠들은 네가 뭔데 싫어하냐. 감히. 안티가 되구나 안티. 맞아. 아 왜 우리 집안은 오빠나 동생한테 넘어가면 안 돼. 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선배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선배야. 아 진짜. 아니 무슨 부모 집안이야. 많이 아프고 뭐 병을 좀 달고 살았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갖고 그중 이제 엄마도 이제 유학들 또 권해주셨고 이제 가서도 이제 조건이 있었어요. 또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미국에 가고 싶었는데 일본에 이제 사촌 오빠랑 언니가 있었으니까 꼭 그 밑에 그 집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야 된다. 꼭 여대를 들어가라. 남자친구가 생기면 넌 바로 돌아와야 된다. 바로 한국으로 돌아와라. 그 세 가지 이제 약속을 하고 대학생 이제 신입 환영회 가려고. 무슨 오티를 가냐. 그나 못 가게 한거 기억 안 나? 오티를 못 가게 한 이유가 있었잖아. 아, 오티 가면 그 남학생들하고 막 한 방에서 술 마시고. 아니, 여대에 무슨 남학생이 있냐고. 아, 여대에 무슨 남학생이 있냐고. 근데 이 관리를. 가장이 되기 전부터 저한테 아빠 노릇을 많이 했어요. 아~ 어렸을 때부터. 그래, 그럼 저 일단 그걸 쭉 펴가지고요. 네. 한번 좀 봅시다, 우리가. 예. 거기서부터 쭉 얘기해요. 준비한 걸 다 쏟아보세요. 어. 동생 바보 문희준과 여동생의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 관리가 근데 또 나의 인생을 조여온 게 그 네. 관리가 근데 또 나의 인생을 조여온 게 네. 내가 또 중학교 때 중학교 시절에 중학교로 넘어갔네. 중학교 때 이제 그 놀이터 집 앞에 살았을 때 오빠가 이제 뭐 인기가 되게 많았잖아. 춤도 잘 추고 이제 공부도 잘하고 이제 좀 외모도 이제 예쁘장이 생겨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 이제 선배 언니들이 이제 나부터 잡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이제 입학하자마자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거야. 아, 얘한테 잘해줘야지. 나 이제 좀 친하게 지내자 언니랑 좀 나랑 친하면 우리 집에도 좀 한번 갈까 싶어가지고 앞으로 언니한테 인사해 막 이래가지고 아, 알았다고 그리고 오빠한테 이제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오빠가 어 그러냐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그 언니가 막 나를 막 언니들이 이상한 눈 쳐다보면서 막 피하는 거야 나를. 왜? 그래서 왜 그러지? 알고 봤더니 오빠 그 놀이터 우리 집 앞에서 그 언니들을 몰아놓고 야단을 친 거야. 아 일진 언니들. 아 걔네들은 혼났어야 돼. 아니 애들이 치마를 걷어입어. 말이 되는 줄. 그 일진 언니들이 치마를 걷어입어. 사실 내 뒤를 봐준다고 했었어. 넌 편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다. 오빠를 한 번만 보여주면. 근데 좀 불량스러웠어요. 지금 오빠가 그렇게 관리하고 야단치고 해가지고 뭐 선배니 후배니 관계 다 끊기고 또 외로운 삶을 또 살게 된 거지. 취지는 좋으나 불편한 거예요. 오히려 소외감 느끼게 만들었네. 몸만 손만 닿으면 불편해지네. 그러네요. 어색하게 만들었네. 사람이 진짜 그리웠구나 동생이. 나를 좀 그만 위해줬으면 좋겠어. 이거 지금 너무 이상하게 가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어? 그 언니들이랑 이렇게 어울려 다니면서 너 치마도 짧아졌잖아. 안 짧아졌어. 겉도 올리고. 아니야. 다리가 길어진 건가? 아니 어쨌든 이게 성장할 때니까. 아 키가 큰 건가? 네, 성장판이 열려 있는데. 야 이거 혼자 아, 혼자 정리하네. 다리가 길어진 건가? 좀 맞다 그래. 다시 가자. 야. 어, 뭘 다시 가? 왜 그래? 이미 갔어. 뭘 다시 가? 아 다 아니라 그러면 내가. 아 근데 이게 약간 내가
좀 내 생각만 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네. 난 가수로 데뷔를 할 거기 때문에 내 동생이 그런데 휘말려서 나는 관리를 잘했는데 내 동생이 불량 학생 일진이 돼. 이거는 그림이 좀 너무 안 좋다는 거지. 본인의 이미지 위해서. 전부 다 자기 위주야. 네. 무너진 아니 어쨌든 데뷔를 했는데 다행이다, 진짜. 동생이 일진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난 가수를 해야 되는데. 아 그냥 살려주세요. 좀 갖고 오래 좀. 아 그래가지고 근데 나는 억울했던 게 그러니까 오빠는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어. 오빠 중학교 때 막 춤추러 다닌다고 노란 바지 입고 어?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꼬리머리 기르고 유명했다 이런 얘기 좀 되게 유명했잖아. 그래갖고 꼬리머리 하고 노란 바지 입고 다니고 그렇게 하고 또 오빠 못지않게 나도 노래도 좋아하고 이제 춤도 좋아하고 그래갖고 나도 관심이 많고 좋았는데 난 그저 오빠를 따라한 거였어. 난 좋아하는 오빠 이제 동경을 했으니까 나도 같이 힙합 바지를 입고 약간 좀 오빠가 또 배꼽티 이분 이렇게 막 그걸 이렇게 막 좋아했잖아. 그래갖고 배꼽티도 입고 그랬더니 오빠 그랬잖아. 오빠는 그리고 다니면서 힙합 바지 입고 딱 나가면서 야 너 커서 모델래? 야 커서 모델래? 야 자기는 이러고 나가면서 야 너 커서 모델래? 너 오빠가 또 연예인이 꿈이었다고 하지만 야. 그럼 오빠는 되고 나는 안 되게 내가 옛날에 오빠 데뷔했을 때 이수만 선생님이 날 이렇게 만난 적이 있었어. 방송 대기실에서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희준이 동생이 이렇게 생겼구나 참 예쁘게 생겼네 이렇게 하셨어. 아 기가 막히시네. 이수만 선생님 이수만 씨 오시면 같이 진동 씨 일어나서 인사하려고 그랬어. 어, 예, 인사드릴 뻔했잖아요. 다시 가요. 만나기 뭐라 그랬어요? 다시 뭐라고요? 아이고 희준 여동생이 참 예쁘게 생겼구나. 하여튼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그 실장분이었던 분이 오빠한테 물어봤잖아. 아 그 너 동생 그때 SES 한참 뽑고 막 이랬을 때. 아 SES? 뭐 노래는 잘하니? 뭐 춤 잘 추니? 이렇게 물어봤었다 그랬잖아. 될 뻔했어. 근데 오빠가 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얜 연애 절대 못 시킨다. 뭐야? 얜 연애 절대 못 시킨다. 뭐야? 아, 그냥 확보해. 그래서 그냥 동생의 앞길을 막은 거 아니야. SES가 될 뻔한 거지. 아니면 SES가 그러면 네 명이 될 수도 있었다는. 아우 세상에. 아니 왜 본인은 연예인 하면서 동생은 못하게 한 거예요? 왜 그래요? 희한하네. 제가 해보니까 그 괜찮죠? 행복하기도 하지만 힘든 일도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굉장히 아끼는 동생이기 때문에 힘든 길을 걷게 하고 싶지 않았지. SES가 정말 행복했을까? SES가 정말 행복했을까? 네. 뭐야? 행복해 보였어. 뭐야? 행복해 보였어. 잘 살네. 잘 살고 있어. 다 행복한데. 그러니까 물론 지금 자꾸 만드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그 너의 노래 실력이 아이돌 할 만큼은 안 됐어.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를 해준 거야. 외모는 조금 이제 괜찮은데 괜찮아. 춤도 잘 춰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되게 내가 인정을 하는데 노래가 조금 약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엄마한테 했었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노래 한 소절만 딱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진짜로 아니, 노래가 그래요. 약해서 그래 아니 그 실력은 어디 안 가니까 한번 제가 한번 들어보고 오빠의 판단이 맞았나 한번 그렇죠. 아 여기서 애창곡 자 그럼 저희가 듣다가 안 하길 잘했다 생각했으면 손을 듭시다. 네네네. 네. 자 그러면은 네. 자 지금 오디션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다음 들어와봐. 응? 자, 천명으로 몇 번이야? 성인분 씨구나. 자, 노래 한번 해봐. 네. 서성이게 해 눈물 짓게 해 바보처럼 아이처럼 그냥 웃어버려 점점 다가설수록 자꾸 겁이 나 아 잠깐 겁이 나 아 잠깐 아 이거 때문에 요 얘가 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들었어요.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모든 노래가 그래. 유기 판단이 정확해요. 그죠? 정확합니다.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음이 모든 노래에서 그러네. 얘가 간다. 그러네. 얘가 간다. 그러네. 예, 예, 예. 오빠가 많이 살았는데. 다음 장 또 가봅시다 우리 그럼. 중학교 때 그랬고. 네. 중학교 때 그렇고 이제 고등학교 때도 이제 그렇게 힘들게 돼가지고 이제 유학을 갔었잖아요. 네. 그래갖고 오빠가 나한테 일을 한 번도 안 하고 시집을 갔다는데
내가 언제 일을 안 했어? 내가 갔다 오자마자 이제 오빠가 나중에 이제 미래의 프로듀서가 만약에 되면 내가 좀 뭔가 도움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코디네이터 수업을 받았었잖아. 아~ 그 오빠 해주셨던 분 굉장히 유명하시고 실력 있으신 분이셔가지고 그렇게 배우는 게 쉽지가 않았었는데 또 선뜻 또 오빠 동생이니까 가르쳐 주겠다 이제 그렇게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그 밑에서 이제 수업을 받고 있는데 오빠가 또 그때 너무 관리해가지고 또 그 이제 후배 오빠한테 이제 동생들이었으니까 갑자기 막 그랬잖아 오빠가 야 어 너 내 동생한테 그렇게 해요 선배 노릇하고 언니 노릇하고 그럼 너 나한테 혼나 막 이러고 깝깝해 그러면 너무 불편해, 너무 지나치게 사랑해. 또 회식도 못 가게 하고 회식 때 가가지고 내 동생 술 먹이면 너 혼나 이러니까 난 가뜩이나 낙하산으로 들어갔던 건데. 너무 아깝다. 너무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작전상 그랬어요. 뭐 무슨 작전? 왜냐하면 처음부터 반대였거든요. 왜냐하면 연예인보다 코디네이터란 직업이 더 힘들어 보였어. 왜냐면은 항상 우리보다 더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옷 만들고 와서 또 입혀주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막 뭐라고 듣기도 하고 그래서 디자이너를 하라 그랬던 거야 처음부터 너가 너 옷을 만들어서 너 옷을 행복해하면서 입어주는 디자이너 어떻게 보면 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잘리라고 그렇게 한 거죠 내가 그만뒀지 이제 미안하고 그러니까 아 그렇게 하라고 얘한테 뭐라 한 거지 근데 나는 내가 그런 다 힘든 일 뭐 다 겪어도 오빠만을 위해서 그 옷도 만들어주고 오빠 또 키우는 후배들을 위해서도 나는 솔직히 자신 있는 게 나만큼 오빠 자신을 위해서 정말 잘 어울리는 옷을 생각해서 만들어줄 사람 나밖에 없다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아~ 자신 있었네. 야, 제가 또 한 말씀 드리면은 동생이 뭔가 계획이 다 있었던 건데 오빠가 막은 거냐.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아니 솔직히 장갑을 만들었는데 손가락이 안 들어가요. 오빠 아니 솔직히 장갑을 만들었는데 손가락이 안 들어가요. 아 그런 장갑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옷을 맡겨. 바지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야. 기억을 하지? 아 기억이 나지? 아, 기억이 나지? 손가락이 안 들어가. 아 장갑을 만들었는데 손가락이 안 들어가. 이거 대반전인데? 야 여기서 알았지. 아 얘가 이걸 해봐야 안 되겠다. 그때 신입생이었잖아. 입학한 지. 야 신입생도. 동방 때 와가지고 처음 야, 안 들어간 거야. 근데 되게 인기 많았죠. 이상한 게 장갑을 선물할 때 이렇게 한번 껴보고 주지 않아요? 제 손가락이 들어갔거든요. 아, 남자 사이즈를 몰랐다고. 저 여대니까 여자 사이즈 그것만 있어요, 표본만. 이 사이즈였어. 아니 근데 희준 씨 말대로라면은 본인 이제 꿈 중에서도 현모양처도 있었으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제일 잘 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아니 오빠가 원하는 방향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면은 일본에 이제 유학을 갔잖아요. 네. 거기에서 공부를 한 다음엔 굉장히 뛰어나졌었어요. 제가 마지막에 딱 갔을 때 옷을 만들었는데 진짜 깜짝 그러니까 드레스 같은 걸 만들었는데요. 오. 진짜 어디에 지금 당장이라도 샵을 낼 수 있을 정도의 너무나 잘 만든 거예요. 옷을. 그러니까 야 이건 내가 잘 보냈구나. 내가 이게 돈을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뭔가 나오는 돌아와서 바로 이제 얘는 하겠구나. 왜냐면 제가 칭찬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기대를 했던 거고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새 식구가 됐을 때 제가 또 샵 차리는 것도 도와주고 뭐 이렇게 알아봐주고 계획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대하고 일주일 만에 결혼을 하겠다고 딱 얘기를 하니까 진짜 화가 너무 나는 거죠. 그때 정말 태어나서 가장 크게 화를 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게 너무 일찍 결혼을 해버리면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살고 아기도 빨리 나면 아기를 또 지금도 내가 내 말이 다 맞잖아. 아기 키우면서 너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이거를 조금 너의 꿈도 키우고 너가 돈을 벌잖아? 그러면 남자에 이렇게 의지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약간 남자도 고를 수 있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더 이렇게 딱 해주기 위해서 아 끝까지 결혼할 때까지는 내가 이렇게 해주자 그래서 샵도 차려라 뭐 이렇게 다 야 샵 차려 네 너 돈 있어? 없잖아 그 샵 차리는 것도 내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유학 갔다 와서 어떻게 바로 샵을 차려 나는 그게 다 단계를 밟고 싶었던 거야 그 샵 차릴 돈도 모아놨었다고 야 그 샵 차릴 돈도 모아놨었다고 야 지금 저 나 지금 할 수 있어. 아 지금 저 나 지금 할 수 있어. 아 지금은 내가 왜 여자가 결혼하는 말이지 않잖아. 이제 우리 딸도 이제 내년에 그거는 문희준 씨가 봐온 생각이고 또 다른 그 삶이 있는 거거든요. 여자가 얼마나 지금 좀 전에 나왔던 조카 이뻐요. 얼마나 이뻐.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이제 근데 그거는 할 수가 없지. 좋은 점이 있잖아. 왜냐면 아 지금은 아 지금은. 내가 그만큼 돈이 없어.
내가 그만큼 돈이 없어. 내가 볼 때 그 돈 어디 썼죠? 내가 돈 썼어. 아니, 왜냐면 제가 약간 그러니까 돈을 벌면은 집을 사는 버릇이 생겼어요. 야, 그것도 내가 진짜 얘기를 해도 되나? 왜요? 동생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집을 사는 이유가 우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은 집안에 그에서 살았잖아요. 여유롭게 뭐 60평 넘는 아파트에 차 두 대. 그러니까 저희 세대 때는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에요. 행복하게 자랐군요. 네. 그러다가 어머니가 좀 약간 그러니까 잘 믿으세요 사람을. 그래서 약간 사기를 당해서 엄마가 이제 그런 빚을 떠안게 됐어요. 그래서 세 평짜리에서 네 식구가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 세 평에서 잘 수가 없으니까 우리 둘이 외삼촌 집에 이렇게 얹혀서 살게 된 거야.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배가 고픈데 막 라면을 끓여 먹고 싶은데 그게 시끄러우니까 그러니까 물론 잘해 주셨지만 눈치가 보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새벽 2시에 라면을 끓여 먹을 때 막 그 이 가스레인지 키는 딱 소리가 깰까봐 신경 쓰이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가스를 이렇게 하면서 라이터 불로 키면 불이 들어와요. 그렇죠. 딱 소리를 안 해도.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라면을 끓여 먹고 그 고생 많이 하셨구나 생각 못했어요. 제가 갑자기 저 어떻게 보면 그런 아픔이 또 그런 상처가 있었네요. 동생한테는. 말 못하고 싶지 않고 깊은 오빠의 마음이 이제 좀 느껴지네요. 이제 동생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껴서 그런 거네. 그런 집착과 간섭. 근데 그 와 방송에서 우는 건 진짜 거의 없는 일인데. 근데 라면 맛있었어요? 라면은 뭐 끓여 먹어? 왜 혼자 먹었어? 진짜 웃겨요. 오빠는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데 왜 혼자 먹었네. 의아해. 오빠의 눈물에. 미치겠다. 이런 반전은 처음이다. 나이 먹더니 눈물이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집에서 자주 네, 친정 가면 예전에는 좀 집에서도 신비롭기 원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집 방에 들어가 있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가끔 이제 남편 출장 가면 며칠 자고 오고 이러면 그렇게 말을 수다를 떠내라고 잠을 안 재워요. 그럼 뭐 나도 울고. 야. 술도 안 먹었는데. 술도 안 먹었는데. 야. 야 동생 오늘 확 터치한다. 야 동생 빵빵 터트리잖아요 문희준 씨. 야 너도 이게 방송이 처음이라도 그렇지. 오빠가 눈물 흘리면 그 분위기를 좀 짠 가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웃겨야지. 야 혼자 먹냐. 야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감정선을 같이 가서 눈물을 흘릴 시간을 줘야지. 여기서 갑자기 코미디로 가버리면 아니 그 하나 뿐이 없어. 희준 씨 왜 술도 안 먹고 여동생 붙잡고 울어요. 왜 이렇게 울어요. 왜 이렇게 울어요. 그러니까 그게 울진 않고요. 그러니까 말을 내가 많이 하는 거는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내 얘기를 그래도 이렇게 자르지 않고 들어주는 가족들이니까 너가 한번 강심 많이 잘려. 너가 강심장이랑 스타킹 한번 나가서 해봐. 돌아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단 말이야. 말을 이게 내가 꼭 이게 또 이상한 게 내가 하는 프로마다 말을 좀 아껴야 프로그램이 사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 그러니까 귀신을 잡아서 야 귀신을 보이지도 않는데 이야 뭐 이런 걸 하면서 내가 방송을 했다고. 여기 다 있단 말이야 거기 그 사람들. 내가 심지어 귀신이 안 보이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도사가 있는데 구석에서 야 너 거기서 뭐 하냐 이러면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내가 방송을 했어. 이게 다 보이지 않아도 대화를 해야 되고 막 이거 하는 게 나는 진짜 김영만 씨에 대해서 용만이 형님을 진짜 존경하게 된 게 보이지 않는 귀신에 대한 인상착의와 삶을 끌어내주는 MC다. 아니 귀신의 삶을 끌어주는 MC는 이거 진짜 김영만 씨밖에 없다. 이러면서 내가 예능을 배워왔다고. 맞아요. 저희가 이제 정영도 씨도 그렇고 귀신을 대화하고 있으면 그거를 뽑아내야 되니까요. 옷은 어떻게 입었나요? 이런 걸 지금 다 얘기했거든요.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죠. 아니 지금 이거 얘기하는 이유가 집에서 너는 내 말을 안 자르고 얘기 들어주지 않니?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송에서 잘리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도 한 30분 들었어요 집에서. 봐봐. 귀신 얘기. 귀신 얘기 30분 봐봐. 들었어요.
귀신도 그렇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싹 예능에 대해서 이제 내가 적응을 조금씩 해가고 그래도 막 여러 프로에서 이렇게 많이들 절 써주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좋긴 한데 이 얘기를 우리가 언제 하는지 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아니, 이제 결론이 나와요. 동생이 말을 안 자르고 네. 해서 그러니까 결론이 나오면 그거를 들어주는 게 그렇게 어? 그게 그렇게 그렇니? 그래봐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보는데 야, 한 3시간 정도 내가 그래도 너한테 빵빵 터트려 3시간? 아니 나는 괜찮은데 3시간에 너 웃잖아 계속 엄마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왔어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아, 야 엄마는 하시는 거야. 엄마는 원래 다크서클이 원래 있었어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좀 있어 그래. 아니 그리고 내가 진짜 얘기를 하는데 그래 아까 그 라면 그거 하다가 얘기 끊겼어요 그렇게 해서 네. 우리 집안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서 모든 게 다 이상해졌다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집에 집착을 하게 된 거라고. 그래서 모든 걸 집을 사다 보니까 현찰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기 때문에 네 차를 차려줄 수가 없는 거라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네 차를 차려줄 수가 없는 거라고 지금. 아 지금 아, 그 얘기야? 아, 그 얘기였어요? 아, 아.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건데 아, 그래서 아, 내가 네 샵을 차려줄 수가 없어 진짜 진이 빠진다 네, 쫙 그러니까 보시고 아까 맨 보세요. 처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왜 결혼을 했냐 그래 그래 그 얘기 들읍시다 네, 아, 이제 이 얘기가 나오네요 네. 아, 두 시간 돌았네요 두 시간 사실 이렇게 뭐 일도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좀 잘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오빠 군대를 간 바람에 네. 떨어져 있게 된 거죠 저도 나이를 좀 먹었었고 좀 외롭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의 이제 남편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남편의 집에 이제 인사를 하게 하러 갔는데 거기 딱 갔더니 저희 집이랑 분위기가 좀 다른 거예요. 집안 분위기가. 막 형제들도 너무 많고 이제 넷이나 되고 이제 어머니 아버님 계셔가지고 너무 반겨주시고 너 당장 결혼해라 너 너무 마음에 든다 막 예쁘다 예쁘다 해주시고 하니까 마음이 정말 싹 녹은 거예요. 이제 그 집 인사를 가자마자 내가 좀 느끼지 못했던 그 외로움을 좀 채워주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따뜻한 가족 분위기 그 가족에 대한 확신이 더 생겨서 가족을 보면 사람을 알죠. 정말 이제 내가 거기서 좀 따뜻하게 정말 화목하게 살고 싶다 이제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래갖고 이제 인사를 시켰는데 트집을 잡는 거예요. 엄마한테 들은 얘기인데 엄마 그랬다는 거야. 엄마 혜리 아이돌 좋아하지 않았어? 근데 저분 아이돌 외모가 아닌데 안 맞아 안 맞아 안 된다는 거야 안 되는 생트집을 잡는 거야 말도 안 되는 트집이구나 아이돌 외모가 아니라면서 외모 가지고 왜냐면 트집을 잡을 게 없었어요 아, 그만큼 그 분에 대해서 이 심성과 너무 착하고 저는 동갑이에요. 애매해요, 좀. 그러니까 저한테는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나이는 같아요. 근데 얘기를 잠깐 해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야. 근데 결혼은 하게끔 하고 싶지 않은 거지. 왜냐면 디자이너를 하고 해야 되니까. 지금 샵 모아도 돈도 있는데 지금. 네, 또 모아놨는데. 네. 결혼 때 이제 오빠가 좀 그렇게 하니까 좀 비밀리에 날짜를 이렇게 진행을 계속 준비를 해가면서 오빠한테 말을 안 했어요. 통보를 하더라니까 통보를. 말을 못했어요. 정말 저렇게 좀 저런 마음 좀 아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말을 안 했었는데 이제 제대하고 일주일 뒤로 날짜를 잡았죠. 근데 원래 신랑 쪽에서는 더 빨리 하자. 이제 제대하기 전에 하자 그랬는데 또 자기 머리가 짧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식장에 들어갔는데 내 머리가 짧으면 안 예쁘지 않겠니? 가족까지 자기가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무조건 제일 이게 자기주의야. 제가 또 잘했어요 거기서 이미 좋게 잘했는데 이제 오빠가 이제 그런 결혼식이니까 입장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손을 잡고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울컥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관계를 아니까 이제 오빠도 대신. 안쓰럽고 저도 안쓰러워 하시고 이제 친척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데리고 들어갔어요 아빠 대신 오빠 그 얘기를 감동스럽게 얘기해봐봐 그렇고 그 얘기를 감동스럽게 얘기해봐 그렇고 감동스럽게 가만히 있어 이게 부끄럽다 우리가 이제 계속 못했어 문희준 씨 때문에 감동이 깨져요 아, 저희가 한 시간 전부터 얘기가 하고 싶었어 그래갖고 오빠 이제 손을 잡고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막 울컥컥 하니까 이제 울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참았어요. 이제 둘이 좀 오빠도 눈이 좀 빨개져 있고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 그래갖고 계속 눈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입장도 잘 하고 했는데 패백을 드리는데 이제 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절을 하는데 신랑이랑 오빠가 갑자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덕담. 갑자기 눈물이나요. 이 얘기하면 좀 울컥하는데 이제 나한테는 정말 내가 딸같이 생각하는 동생이었다. 그래서 정말 딸만큼 소중하게 아꼈던 동생이니까 이제 저희 신랑한테
이제 데려가서도 정말 특별하게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아낀 동생이다. 그랬고 울더라고요, 펑펑. 그래갖고 갑자기 이제 다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부터 해가지고 신입들 너무 안쓰럽던 오빠한테. 그래가지고 저도 너무 많이 울고. 그래갖고 이제 다 돌아가고 나고 이제 간 다음에도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제가 이제 그 날도 울고 내가 또 내가 외롭지 않으려고 너무 오빠를 외롭게 만들어 놓고 결혼을 해버린 것 같다. 저도 오빠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제 제대했으니까 한 1, 2년만이라도 더 좀 같이 가족으로서 시간을 가진 다음에 할 거리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때 너무너무 우울하고 내가 결혼 괜히 했나 막 생각도 하고 정말 생각이 복잡했어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제 한 그 이후에 일주일 정도 후에 이제 무릎팍 도사로 컴백을 했어요. 처음 공중파로. 그리고 이제 저희 시댁 식구들도 너무 오빠를 좋아해 주시고 다행히. 그리고 같이 보자 이제 손을 잡고 보신 거예요. 오빠 이제 활동하는데 봐야지. 야 뭔가 또 왔다. 혼자가 눈물이 쏙 들어간다. 이게 웬일이니? 갑자기 그걸 보는데 본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투자를 했으면 본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투자를 했으면 돌아와야지. 그래갖고 시어머니 오늘 그날 처음 안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시집 가는 게 정말 속상해서 울었구나 생각했는데 본전 생각이 나서 울었던 걸 처음 안 거죠. 그래갖고 이제 저희 시어머니랑 시누이까지 저한테 다그치시는 아니 너 왜 이렇게 시집을 빨리 왔니? 시어머니 저를 보시자마자 손을 부러잡고 시집 오라고 하셨다. 마음에 드신다고 하셨던 시어머니가 또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대 그런 얘기를. 왜 데려갔냐고 문희준 씨 동생을. 제 부끄럽다. 그래갖고 제가 그때부터 원래 저도 정말 방송 나오는 거 싫어했었는데 뭐 아침 방송 같은 거 안 잡히나 막 초조해지는 거야. 내가 빨리 나가서 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해명을 해야 되는데 전부를 밝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나오고 싶다고 제가 자청해가지고 오빠 처음에 좀 너 별로 나한테 서운한 거 없지 않니? 막 이러면서 할 얘기가 너무 없어서 넌 나오면 안 된다 했을 때 아니라고 정말 나오고 싶다고 제가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셨구나. 그동안 문희준 씨에 의해서 왜곡됐었던 동생의 그 결혼 전말이 밝혀졌네요. 이제는 말할 수 있겠네요. 시댁에서도 이제는 뭐 다 이해하시겠네요. 그래. 서방 박수 막 누가 어떤 이서방이에요, 박서방. 박서방 씨가. 박서방 씨가. 아, 지금도 약간 어색해요. 되게 어색해요. 맞아. 아직도 어색하고 통화를 하면은 둘 다 제가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보세요. 반대에서도 예, 형님 저 박서방입니다. 아 어쩐 일로. 아 그냥요. 아니 그냥 왜 전화를 형님과. 술 한 잔이 땡기네요. 어, 용기 내신 거야, 그거. 그러네. 아, 죄송한데 제가 뮤지컬 연습 때문에 술을 못 먹는데 너무 죄송한데 다음 달에 우리가 만나서 그럴까요? 그러죠. 뭐 이런 아직도 어색해. 아직도. 듣고 있는데도 너무 그러니까. 어색해요. 네, 우리가 지금 서로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면 그러니까 문희준 씨한테 우리 해리 씨 내 동생은 뭐예요? 정의를 내리자면 서로에게 정의 한번 내려볼까요? 그래 서로에게. 오빠는 내 인생에 저의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데 좀 전부였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항상 이제 오빠의 그늘에서 좀 벗어나고만 싶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거 힘든 것만 생각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처음 느끼게 된 거예요. 이제 오빠에 대한 그게 울타리였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처음 이제 오빠를 떠나서 오니까 너무 그 오빠라는 울타리가 너무 든든하고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뭐 힘들었다는 얘기도 처음 했고 고맙다는 말도 지금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고 또 앞으로도 뭐 정말 제가 오빠 동생인 사실은 이제 죽날까지 영원한 거니까 계속 응원하고 싶고 너무 자랑스러운 나의 오빠고 또 나의 오빠였던 게 너무너무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야, 울타리다. 좋은 얘기 나왔어요. 정말. 네, 문진희 씨 좀 약간 부담 갔네요. 울타리 나왔거든요. 울타리 이상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뭐 알타리로 말장난 안 됩니다. 네. 너무 버리세요. 그래요. 자, 문희준 씨에게 있어서 동생 문예리는 내 인생의 뭐다? 아, 울타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울타리에 사는 내 딸이다 이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사실 동생이긴 하지만 제가 그 울타리를 만들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항상 그 울타리 안에서 투정을 부렸던 그냥 지금도 딸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뭐 입 밖에 내기 힘들었었거든요. 그동안 식탁을 통해서 서로에게 좀 확인시켜주는 시간. 아, 근데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안 됩니까? 뭘요? 또. 네. 지금 좋았는데 또. 한마디 한마디. 네, 마지막 동생이 한마디. 좀 지쳤나 봐요. 아, 네. 또 있어? 아, 네. 저도 지치고 여기 다 지쳤는데 네. 한마디만 할게. 네. 그래요. 내가 뭐 다 이렇게 하고 뭐 결혼할 때도 이렇게 뭐 좋은 마음으로 또 진짜 딸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울었던 거고 본전 생각은 이제 뭐 안 할 테니까 내가 혹 결혼해서 딸이 나오면 걔 유학은 네가 보내줘라. 뭔 소리야 지금 말씀해. 끝까지 부끄럽다. 끝까지. 아니 그러니까 이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합시다. 저기 동생한테 얘기하지 말고 네. 박서방한테 영상 편지 한번. 그렇지. 왜냐면 그래요. 그건 이제는 생각 어색할 텐데. 진짜 왜냐면 이제는 딸 같았던 우리 혜리 씨가 박서방의 울타리에 있으니까 그렇죠. 두 사람이 또 잘 돼야 돼요. 네. 친해져야. 그래요. 그런 부탁을 이제 박서방에게 하세요. 저 영상 편지 우리 저 카메라 감독님. 아, 이 박서방. 사실 굉장히 좀 처음부터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착하시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우리가 그 제 방에서 그 제 침대에 저희 셋이 누워서 영화 한 편을 볼 때 굉장히 어색하지만 쥐포를 제가 구워 왔는데 되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맥주도 사실 제가 저희 집 맥주를 좀 많이 드시잖아요. 술을 좋아하셔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맥주를 제가 이렇게 채워놓으면 저 예쁘게 채워놓는데 놀러 올 때 좀 그것도 좀 채워주시고 그런 작은 것에서 저희가 어색함이 안 풀리는 것 같은데 맥주도 좀 채워주고 지퍼도 나눠 먹고 어색해진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건 뭐 이제 농담이고 사실 처음에 결혼할 때 그러니까 결혼 뭐 전에 뭐 얘기지만 제 동생이 울거나 힘들어하면은 다시 꼭 찾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 오빠 같다 이제 평생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고 술을 좀 줄였으면 좋겠고 이 과일을 사들고 오는 이런 아빠의 모습도 이 유년기엔 중요해요. 제가 얘를 유년기에 돌보다 보니까 박서방 딴 데 틀 것 같아요. 삼촌보다 훨씬 좋아요. 아빠는. 아니 이러다가 박서방만 한 해분이야. 어쨌든 아, 그렇습니다. 네. 이 어색함만 우리가 좀 빨리 풀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박서방 수고했어요. 아 듣느라 수고했어요 박서방.